어찌할 거를 설명해 주세요. 그 마이크 지지대를 네. 왜 이걸 쓰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 마이크가 지지 없이 그냥 이거를 삼각대 같은 게 있었어요. 작가는 게 다 그냥 받쳐넣어서 있었는데 이거 괜찮지 않아요? 근데 좀 불편하. 나 썼었거든요. 그래요? 네. 이 지금 마이크 이 회사 있죠? 네. 이 회사에서 참고로 이거 많이 때려서 아니 다리 자체가 좀 빠지기 때문에 조심 좀 부탁해요. 책상 그대로 사세요. 근데 책상에 사실 산 거예요 이것도. 사셨는데 몇 대 때리니까 부서지더라. 아 그래요? 제가 쓰는 거 개좋아요. 저도 이거 사실 개좋은 거예요. 이거 다 철로 박힌 거예요. 그거는 개쩔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위에서 막 점프해도 네. 안 부서져요. 이 정도 크기 돼요? 아 이거보다 크기도 만들 수 있죠. 사이즈 DIY 괜히. 요거 사이즈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요거 사이즈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헐! 왜 저밖에 안 나오죠? 불편하네요. 이렇게 하면 제가 작아 보이네요? 아 괜찮아요? 작잖아요. 작잖아요? 괜찮아요. 작잖아요. 네 사실인데 뭐. 마이크도 심각한데요?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여기 음료수 한 번 달렸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마이크가 이게 습기 차면은 안 나와요. 제가 쓰고 있는 걸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걸 새로 하나 사실래요? 똑같은 걸? 좀 다른 마이크 쓰고 싶어 저는. 그래요? 뭐 어떤 느낌에? 그냥 비슷하게도 되는데 이게 네. 마이크 끄는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내리고 말하면 들려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바꾸면 좋지 않을까요? 그니까요. 저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원컴으로 하는 건 굳이 이거 써도 뭐 딱히 상관없긴 한데 사실 크게 불편함까지는 없는데 근데 원컴하는데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기에는 너무 돈 낭비라서. 아 그래 그럼 너? 편하긴 해요. 디지털로 바꾸시면 여기서 조절하는 거를 화면에 띄울 수 있거든요. 부피가 이거랑 비슷하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썼었던 거는 네. 이거 이거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아무튼 근데 어떻게 끄는 거예요 그거? 컨트롤 W예요. 아 그래요? 콜 어떻게 일일이 껐는데? 뭐요? 아니 왜 혼자만 좋은 거 알고 있어요? 아니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 이렇게 돼 있으면 알려달라고. 제가 해볼래요. 진짜네? 그리고 윈도우 D. 뭐야? 윈도우 D는 그러니까 막 프로그램 막 다 켜져 있는데 윈도우 네. D 한번 딱 누르면 바탕 화면 딱 와요. 콜! 신기해. 이것도 돼요. 컨트롤 1, 2, 3, 4 이걸로 참. 저 해볼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방송하는 사람이 왜 청축을 쓰세요? 아 그건 알아요. 청축은 따깍따깍따깍따깍 그것만 알아요. 방송 보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아니에요 키보드? 굳이? 안 해요? 네. 이건 좀 조용한 편 아니에요? 청축 중에서는 조용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청축 자체가 안에 들어있는 게 좀 소음이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아 저도 청축인 거 몰랐는데? 그럼 키보드도. 아 근데 키보드 좋은 거 사면 안 돼. 왜요? 부숴요. 아 키보드를 내리쳐요? 네. 아 그럼 제 손이 아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좋아요. 일부러 타이탄 딱 다른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이미 타이탄 한번 날려먹어서 다른 타이탄 가져온 거예요. 아 그럼 타이탄 중에서도 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청축이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축 장점 이런 게 뭐임? 청축 시끄러운 대신에 구분감이 좀 확실하죠? 화력감이 좋다. 그렇죠. 네. 적축은 느낌이 없어요. 이런 구분감이 아, 없어요. 그래요? 그 대신 소음이 좀 적죠. 그러니까 아... 구분감이 없다는 거는 그 걸리는 게 아예 없다는 소리니까 이건 걸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게 갈축. 걸리는 건 있는데 청축은 약간 두 번 걸리는 느낌이라면 갈축은 한 번 걸리네요. 아, 그래서 소리가, 좀 덜. 그러니까 약간 적축과 청축의 네. 약간 타협점 느낌이고 뭐 보통 그 세 개 정도? 거기에서 약간 변종돼서 나온 것들이 다른 축들이 뭐 여러 개 있죠. 저는 갈축 써요. 아니 대부분 갈축 아니에요? 뭐 적축 쓰시는 분들도 있죠. 청축은 아니에요. 아, 청축은 방송하는 사람이 쓰면 안 돼요. 하긴 저도 디스코드 할 때 누가 따닥 하면은 개 시끄러워서. 그렇죠. 아씨 책임 치지 말라고. 아무튼 이건 뭐 죽을 때 바꾸는 거. 네. 이거. 아 거시대? 이걸 사시면 돼요. 로드 거 지금 마이크 나온 여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게 원래 국내는 안 들어왔었는데 얼마 전부터 국내에서도 이제 팔더라고요. 이거랑 이거 뭐 차이점이 뭐예요? 이런 스프링 소리 안 나요. 이게 안쪽에 들어있거든요. 네. 바깥쪽에는 스프링이 아예 없어요. 지금 이거는 스프링 달려있던 것도 뗐네요. 이거 원래 여기 달려있었을 텐데. 그래요? 그 기존이 여기 하나만 달려서 안 오고 이거는 본인이 장착해야 될 거거든요. 구성품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저기 여분 아니? 아니요 여기도 있어야 돼요. 아 그 달면 뭐가 좋아요? 달면 이걸 버티는데 마이크가 별로 안 무거워서 그런 거 안 내려가네요? 아 그거 드릴로 개조였어요. 아 원래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 자꾸 내려와서 여기에 트립이 있잖아요. 트립이 놓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스프링이 그걸 네. 잡아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잡아줘도 스프링이 좀 구려가지고 네. 그렇게까지 못 버텨요. 와 저 뭐예요 뭐 여기 뭐
네 프로듀서니? 이게 2018년 5월인데 1년 전이죠. 네. 디지털이랑 아날로그랑 같이 썼어요. 네. 네, 아날로그는 보시면 크죠? 네. 여기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디지털 믹서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거 다 치우고 이 정도 크기라는 네.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집에는. 그 하나가 요것들의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 네. 근데 완전 깔끔하네 그러면은. 이거 아마 마이크 이거랑 똑같은 걸 거예요. NT1A. 요를... 아니 이런 거 다 기억해요? 기억하죠. 근데 네. 몇 개월 전에 한 배틀라이트 챔피언 이름은 못 외웠잖아요. 근데 어. 아이돌 마스터 우리 애들 이름 모르잖아요. 아, 그거는 제가 아 봤다면서 지하철 때. 아 저 고등학교 때 봤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기억해야죠. 한 명 말해봐요 한 명. 쌍! 아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기억이 이따 갈 때 알려드릴게요. 이따 갈 때 알려주시면 제가 외워둘게요. 네. 장비는 나중에 네.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네. 일단 컴퓨터를 봅시다. 제 컴퓨터가 아직 죽어갑니다. 선생님 일단 지금 컴퓨터가 네. 시끄럽잖아요. 그죠. 굉장히 3분기 한번 꺼보죠. 예쁜 거. 개 시끄럽잖아요. 근데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아, 저는 이 컴을 제가 안 맞췄으니까 좀 모르죠. 아니 솔직히 그래픽카드 바꾸고 나서부터 소음이 좀 심해졌어요. 파이탄 V 그래픽카드를 누가 바꿨어요? 제가 처음으로 덜덜덜 하면서 바꿨어요? 네. 안 봐도 되냐? 저한테 허락 맡아야죠. 아 포터블입니다. 그게 뭐예요? 설치형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아 지금 남의 컴에 막 설치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컴퓨터 더러운 걸 싫어해서 바탕화면 보면 지금 하나거든요. 지금 시작 요거 좀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작업필 시줄 너무 많거든요. 이게 많다고요? 어 이거 뭔가 휴지통 왜 3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왜 그게 3개 있지? 왜? 알집 하나거든요. 아니 알집을 무시해요? 국민 전부가 쓰는 본인 뭐 쓰세요? 전 반디집 씁니다. 아 그 저도 반디집 깔려있어요. 알집 반디집 하고 둘 다 깔려있다고요? 네. 왜? 왜 둘 다 깔아놨어요? 둘 다 깔아놓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입맛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반디집 써야지 반디집 사고 알집 쓰면 알집 쓰고 아니 집이 두 갠데? 진짜요? 네. 아 진짜네요? 알집하고 뭐 차이임? 반디집이 더 좋아요. 아, 성능이 1부터 10이면은 반디집 몇? 예전에 벤치한 자료로는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요즘에 최근 벤치는 못 봤지만 알집은 좀 광고 같은 것도 막 중간중간 막 계속 뜨고 막 좀 그래요. 본인도 유튜브 광고 넣잖아요. 근데 반디집은 없이도 잘 하잖아요. 아 지울게요. 네 저는 별로 아 KM 플레이어 아니 왜요? 본인 못 쓰는데요. 다음 파트에요. 아 뭐 다음 파트야. 다음 파스 뭔가 누르면은 옆에 방송 설정 막 자꾸 창 떠서 너무 귀찮아요. 아, 그게 다 끌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게다가 앞으로 넘기기 하면은 몇 초 넘기됨? 그거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돼요? 아, 앞으로 좀 아는 거 있으면 좀 말해줘요. 그러니까 포맷 한 번도 안 했죠? 네. 3년 동안 네, 3년 묵은지 좀 힘든 작업이 되겠네요. 아니 근데 좀 약간 느린 거 인정. 다른 사람들하고 컴퓨터 쓸 일 있으면은 느리다고 계속 나한테 뭐라. 야 이런 거 뜨는 게 느린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이런 거 뜨는 것도 느리잖아요. 떠야죠. 아이 원래 컴퓨터가 좀 원래 이러잖아요? 아니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아 좀 늦어도 이해해요. 아 컴퓨터 너무 컴퓨터 사람 대한다면서요. 아 그 아주 사람 못 쓰겠네? 조금만 빠리빠리 못하면은 바로 쌍욕하고 해고하고 그러겠네요? 임금체불 주고? 임금체불을 안 해야죠. 아 그쵸. 제대로 해야 돼. 그건 제대로 해야 돼. 맞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뜨겁진 않네요. 기본은. 그쵸. 네. 먼지 청소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뜨거울 수 있다니. 이게 다 사람 쓰는 게. 나 컴퓨터는 이제 주인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힘의 벤치. 부하를 걸었을 때 이제 CPU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런 게 있어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오버클럭을 딱 했지를 않은 것 같은데 딱히? 아 그래요? 네. 오버클럭은 몇 뜨는데요? 4.0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오버클럭을 하기는 좀 그렇고 네. 왜냐면 오늘 방송하셔야 되니까 네. 오버클럭을 뭐 뚝딱하고 갑자기 막 30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는 거에 30분이 끝나는데 방송하다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온도 50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원래 얼마 전에 나와야 돼요? 보통 현세대 CPU들은 그냥 순정 상태에서 돌려도 60-70도는 나오죠 이거 돌리면. 오버클럭 땡기면 뭐 80-90도도 나오고 헐 50도면 너무 낮죠? 일을 안 하고 있구나. 아 그렇죠. 그랬구나. 열 좀 받아야 되는데. 아. 근데 뭐 잘 썼다며요? 네 잘 썼죠. 근데 요즘 방송할 때 약간 좀 문제이긴 하지만 컴퓨터의 성능을? 네 70%? 그 정도 쓰는 느낌? 아 진짜요? 네 그럼 그냥 이 소리는 그냥 무조건 그래픽카드 소리? 아니요 또 그래픽카드 소리가 저렇게 시끄럽지 않죠? AMD CPU보다 구려요. AMD?
네, 밴드 40만 원짜리 CPU보다 구리겠어요. 에? 진짜요? 네. 왜요? 클럭이 너무 낮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밴드 거로 순정이 3점대 후반은 돌거든요. 아, 그래요? 3.5잖아요. 네. 오버클럭을 안 하면 성능이 지금 많이 구려요. 램도 순정이고, 그러니까 지금 오버클럭이 그냥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아예. 네. 일단은 그 CPU 온도 문제는 아니니까. 네. 청소 말고 그걸 합시다. 팬 속도 조절. 아, 속도. 어차피 컴퓨터 안에서 나는 발열은 그렇게 안 큰 것 같으니까. 네. 온 김에 청소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오버클럭 설정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있네요. 시간이 남는다. 네. 이러면 해보죠. 네. 왜냐면 이게 프로파일을 저장을 해둘 수 있어서. 오. 설정을. 아, 네. 1번에 오버클럭 된 거. 2번에 안 한 거. 아, 그렇게 해서 문제 있으면 바로 탁탁. 이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시끄러우니까. 네. 이걸 낮춥시다. CPU 팬 RPM이 왜 2300까지 도는지 모르겠는데. 네, 높은 거예요? 그렇죠. 아, 뭐야. 순행이네요? 네, 순행 쿨러. 아, 맞다. 그때 순행이라고 했었죠? 네네네. 지금 전면에 달린 팬이 시끄러운 거니까. CD롬도 달려있네요? 네, CD롬 달려있음. 왜냐면 우리 애들 노래 이렇게 들어야 된다. 윈도우 깨끗한 편 아니에요? 에이, 글자도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뭐야? 왜요? 램 왜 두 개밖에 안 꼽혀? 16기가 두 개 꼽혀있는 거예요, 이거? 네, 왜요? 이거 누가 컴퓨터 맞춰줬어요? 저희 거의 10년째 컴퓨터 맞추는 데가 있거든요. 전 용산 같은 곳인데.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뭐가 문제예요? 왜냐면 원래 보통 컴퓨터면 두 개를 다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 비싼, 네, 인텔의 이 CPU는 네 개를 장착을 해야 돼요. 네 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고속도로가 4차선인데 2차선만 쓰고 있어요. 아, 헐.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네 개를 꼽아야 되는데 두 개만 꼽아놨으니까. 저 원래 두 개만 꼽은 거 아니었어요? 전 두 개 꼽는다길래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두 개를 꼽아야 했었는데? 저기 8개까지 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꼽는 거고, 실제로 작동되는 거는 4개까지가 최고 속도를 내요. 아, 네. 아, 근데 램 많으면 효과가 그렇게 좋아요? 속도 차이가 나죠? 저 32기가이면 작은 거예요? 용량 32기가면 충분한데 8기가 4개를 꽂으면 되는데 왜 굳이 16기가 2개를 꽂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4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이... 선정이 잘 됐죠? 제가 한 건 아니고 거기 세조권 아저씨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먼지 잘 쌓아놨죠? 먼지요? 눈쟁님 온다고 하길래 약간 더 안 치웠어요.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커세어 프로그램이 깔려있을겠죠? 커세어는 프로토스 그거 유닛 아님? 그것도 커세어죠? 네. 그렇네. 저거 USB로 꽂아져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 말은 프로그램이 깔면 여기서 제어를 할 수 있어요. 팬 속도를. 그치. 갑자기 개조용해졌죠? 오, 이렇게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켜니까 세팅된 게 들어간 거예요. 헐! 저 컴퓨터 꺼진 줄 알았어요.